옛날 LFP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밀도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전 세계인 자동차 1위 업체 톡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우리도 LFP 하겠다. LG도 SK 온 같은 회사는 LFP를 하겠다. 많은 업체들이 이제 LFP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전자신문과 함께하는 2022 게임체인저. 과연 미래를 열 변화될 기술, 산업과 경제 전반을 바꿀 기술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작년, 재작년 우리 그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부품 소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전기차, 더 정확히 말하면 그중에서 배터리 산업에 대한 흐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탈 것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사람이라서 다양한 이쪽 분야에 명망 있는 분들 모시고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이분도 이쪽 업계에서 아주 내노란 숨은 고수라고 합니다. 여기 이 책의 저자신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책 제목이 충전 중인 대한민국 전기차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박태준 자동차 전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박태준입니다. 네, 기자님 저랑 관심사가 똑같으시네요. 탈 것들. 그렇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자, 우리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특히 또 탈 것들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요즘 이 탈 것들 중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뭔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데 네. 일단 전반적인 흐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전기차, 네. 배터리 시장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금 전기차만 보더라도요. 올해 이제 한 400만 대 이상 판매가 된 연간 판매량이 되는데 매년 100% 이상 신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올해 지금 전기차가 작년 기말 기준으로 20만 대가 좀 가변됐고요. 예. 저도 뭐 6년째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타고 있고 예. 제 주위에 타는 사람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또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또 어떤 관심사가 있냐면 배터리 때문에 주행거리 때문에 충전 때문에 어려워서 배터리를 대용량으로 채용하는 그런 차들을 많이 선호하는 현상도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네. 운행을 직접 해봤던 소유자들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으면서 대용량 배터리에 대한 수요까지 같이 맞물리고 있는 트렌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네. 전기차 시장의 희비는 당분간은 보조금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차량 가격이 지금은 이제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내연기관 동급 내연기관 차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 소나타 정도 기준으로 네. 했을 때 한 2천만 원 차이가 났는데 보조금을 주는 게 워낙 습관처럼 지금 길들여져 있어갖고 이제 보조금을 안 받으면은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고 네. 하지만 전기차 운행 비용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유류비가 안 들고 하다못해 수리비도 안 들고요 매번 해야 되는 엔진을 가는 이런 비용도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세이브되거든요. 근데 보조금이 저는 당연히 지금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보조금 없이는 안 살 뭐 그런 소비 심리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리 실질적으로 주판 튕기면 뭐 예. 이득이라 하더라도 워낙 예. 이게 습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은 당분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특히 전기차의 생명, 예. 심장, 예. 배터리에 대해서 워낙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리고 예. 뭐 중국 형 뭐 우리 한국형 뭐 각형이니 파우치니 뭐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주도해온 리튬이온계 NCN 그러니까 삼원계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중국의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나오면서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올 차들을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LFP 중국형 LFP를 탑재한 차량과 한국 일본이 주도해온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이 양분돼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양분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 메이커가 네. 이쪽 배터리를 선택하느냐 이쪽 배터리를 선택하느냐 할 때 네. 그게 기술 우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거래처의 로비들 아니면 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뭐랄까요 관계성 예. 이런 거 어느 게 제일 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요인은 가격입니다. 가격이구나. 예. 우리가 이제 차량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차량 예를 들어 소나타를 내놨다 신차로 내놨다 하면은 최소 이제 연간 3, 40만 대는 팔려야지 BEP를 맞춘다 그래요. 네. 근데 전기차는 알다시피 지금까지 3, 40만 대를 그러니까 단일 모델로 3, 40만 대 이상을 판매한 차는 연간
테슬라 모델3 말고는 없습니다. 다들 지금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가격을 어떻게든 좀 내려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어쨌든 제일 지금 가격이 이제 비싼 부품 중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마침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LFP 배터리를 보니 우리가 여태까지 써온 NCNG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밀도나 이런 건 조금 부족하지만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로 이제 쓸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채용하기 시작한 게 이제 테슬라 모델 3,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입니다. 네. 거기 이제 스탠다드 트림에 이 배터리를 채용하기 시작했는데, 네. 물론 처음에는 이제 중국향만 네. 중국 차에 중국에 파는 테슬라 차량에 한해서만 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반응도 나쁘지 않고 자기네 뭐 마진도 나쁘지 않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를 단 중국 배터리를 단 LFP 배터리를 단 차량을 이제 해외로 유럽이랑 미국에도 이제 도입하거나 도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테슬라 차량은 전부 LFP로 바뀌었나요?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네. 그런데 그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예. 어떻게 늘어나고 있냐면 네. 테슬라 지금 뭐 제일 흔한 그 일반적인 차량이 모델 Y랑 모델 3인데 네. 그러니까 롱레인지 트림에는 한국이랑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가요. 네.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저가형, 그보다 가격이 적은 스탠다드 표준형 모델에는 표준형 트림에는 중국산 LF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써보니까 괜찮아서 모델 3에 쓰던 거를 이제 모델 Y도 쓰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테슬라가 쓰던 걸 보니까는 폭스바겐, 벤츠, 하다못해 현대차, 이런 포드, 이런 업체들도 저 배터리가 그냥 뻔한 중국 이미지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쓰니까 나쁘지 않네. 더 쓴대네. 자, 그럼 우리도 쓰자. 해서 최근에 이런 그 글로벌 업체들이 이 배터리 채용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첫 출발은 중국향에 대해서만 이 배터리를 채용하지만 향후에는 뭐 중국 밖의 차량에도 이 배터리를 채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LFP 배터리가 NC 계열에 비해서 얼마나 싼 거예요? 아, 요즘 뭐 배터리 가격이 정의를 내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뭐 리튬이랑 같이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이 광물 가격들이 굉장히 지금 들쑥날쑥 엄청 많이 네. 올랐습니다. 반면에 LFP는 인산 철입니다. 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광물가 변동폭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한 30% 정도 저렴하다고 봅니다. 예. 꽤 싸네요. 30% 엄청 싼 거죠. 예. 이게 거의 차값의 한 40% 차지하니까. 그렇죠. 40% 정도. 40%에 30% 보면 야, 이게 10몇% 20% 가격 차이를 유발할 수 마진율을 유발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이것도 궁금해요. 예. 중국은 의도적으로 NC 계열이 아니라 NFP라는 걸 선택을 가격 때문에 한 건가요? 아니면 기술력이 없어서 LFP를 한 건가요? 이 LFP를 배터리를 만든 건 중국은 아니지만 최초 개발한 건 일본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중국이 이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상용화를 제일 먼저 했고 제일 지금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가만 보면 기술이 안 돼서 NCM으로 접근하기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그나마 접근성이 기술적 접근성이 좋은 LFP로 가자 해서 중국은 일찌감치 거의 10년 전부터 LFP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다음에 이런 2차 예. 전지들 같은 경우는 예. 광물 자원을 뭘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요즘은 환경 오염 유발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예. 에너지 그죠. 자원 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네. 그런 백단의 안정감은 제가 얼핏 듣기에는 LFP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LFP 같은 경우는 철이잖아요. 네. 처리하기도 쉽고 제일 지금 문제가 그 특히 코발트, 니켈, 광물 가격이거든요. 코발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한 50% 인상된 가격이고 니켈 역시 작년 대비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예. 코발트 같은 경우 콩고 민주공화국인가? 그렇죠. 그 또 난민들 또 어린애들 노동력 착취 네. 그런 문제들도 좀 있죠. 그런 거 나중에 또 국제사회 알려지면 불매 운동 일어나고 할 텐데. 영국 시민 단체에서는 실제로 그런 아, 벌써 했어요? 그런 걸 몇 번 했죠.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한국은 그러면 LFP 해도 되잖아요. LFP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이제 느끼는 이제 것이지만 이제 한국은 애초부터 NCM을 했고 중국보다 우리가 더 고도화된 기술로 배터리를 갖고 있다. 그 때문에 약간 좀 터부시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전 세계 1위죠. 전 세계 자동차 1위 업체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우리도 LFP 하겠다. 하니까 그들을 고객사로 붙잡아야 되는 SK온 같은 회사는 LFP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LG도 자동 전기차는 아니지만 ESS용으로는 LFP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아직 삼성은 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업체들이 이제 LFP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옛날 LFP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밀도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단점으로 많이 꼽고 있는 게 조금 무겁다고 하던데. 많이 무겁죠. 한 30% 정도 무겁습니다. 많이 무겁네요. 뭐 타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얘기하는데 연비나 에너지 효율의 핵심은 무게인데 그렇죠. 얘가 30% 정도 더 나가기 때문에 와. 더군다나 밀도까지 작은 데다가 무게까지 더 나가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이 이걸 또 머리를 잡아서 극복을 했습니다. 오. 배터리는요. 배터리 셀이 있고 모듈이 있고 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하우징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모듈을 없는 그러니까 네. 셀 다음에 바로 팩으로 가는 설계 기술, 예. 공간 활용도를 높인 이 기술을 지금 뭐 개발을 해가지고 예. 이거를 지금 테슬라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현대차도 이 기술을 셀 투 팩이라고 하거든요. 또 셀 투 C라는 것도 있습니다. 셀 다음에 모듈 팩을 바로 건너뛰고 셰시로 가는. 그러니까 인산 처리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배터리들은 보통 각형으로 만들거든요. 배터리는 각형이랑 파우치. 파우치라고 하면 우리 말하는 쭈쭈박 같은 그런 봉지. 봉지. 아, 네. 이게 파우치고 각형은 캔. 네. 캔 타입인데 이 인산철은 보통 인산철 배터리는 캔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미 하우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공간 활용도를 되게 높인 거죠. 한국 업체들은 아직 이 기술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작지만 공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제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네. 알려진 상식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 어렸을 때 배터리를 네. 자꾸 재충전하다 보면 네. 안에 압력이 높아져서 막 부풀어 오르고 네.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봉지 형태로 되는 건 부풀어 올랐을 때 그걸 완충작용을 해주는데 네. 각형은 이러다 뻥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중국에서는 배터리가 터졌다 뭐 이런 사례는 몇 번 봤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터졌다고 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터진 게 아니라 네. 불난 거거든요. 불난 거. 근데 실제로 지금 파우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압력이나 열화에 의해서 이제 가스가 차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팽창을 해서 이제 터지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파우치 자체가 터지게 만든 게 아니라 피식 하고 한쪽만 새어나가게끔? 새어나가게끔 만든 겁니다. 아. 근데 반면에 이제 각형은 그렇지는 않지만 각형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뻥 하고 터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여태까지 기사들 보면 뭐 배터리 폭발 뭐 이러는데 실제로 다 보면 폭발이 아니라 불이 나간 거 화재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LFP하고 NC 계열은 이해를 했는데 네. 요즘 무슨 차세대 반도체라고 해서 전고체 이런 네. 얘기가 많고요. 이게 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해요. 네. 저는 오늘 이 게임 체인저가 우리 화두니까 전고체 얘기를 잔뜩 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LFP로 가는 회사들이 조금씩 는다고 하니까 네. 전고체는 그러면 전망이 불투명한 겁니까? 저는 이제 배터리를 제가 이제 한 9년 정도 이제 이 분야에 취재를 해왔는데 네. 이 보면 전고체는 좀 많이 현실성이 아직 없어 보이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제대로 제일 먼저 R&D 연구 개발을 한 회사가 일본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어. 도요타가 이제 작년에 전고체, 그 작년이죠.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내놓기로 했는데 또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100% 전고체가 아니라 반고체예요. 그러니까 전고체를 100% 활용한 건 아니고요. 네. 일부 활용한 건데 어쨌든 그조차도 지금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도요타가 연기를 한다라는 건 좀 우리가 좀 두고 볼 이 상황을 좀 두고 네.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도요타가 또 최근에 어떤 걸 발표했냐면 미국에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 네. 공장을 지으려면 앞으로 1년, 2년 뭐 생산까지 하게 되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당분간은 이걸 쓰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리튬을 쓰겠다. 전고체는 아직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 많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 지금 전고체 스타트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다 보면 우리나라 LG, 삼성 출신들이 많이 가 있는 회사들이고 그들의 뿌리가 다 리튬이온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핵심 인력들 이렇게 조금 알아보면 그렇게 전고체 미래형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이런 전문가들도 아니고 아직 전고체 배터리는 뭐 기술 고도화 시킬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갈 길이 멀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고체 배터리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렇게 전고체 하면서 이게 모든 나머지 배터리를 눌러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음극과 양극 사이의 배터리는 음극과 양극 사이 이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네. 에너지로 이제
전기가 생기는 건데 그 이게 왔다 갔다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열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화재라든가 네. 뭐 수명이 단축돼 간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고체로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또 수명도 되게 길고요. 수명도 길고. 예,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수명 얘기도 하셔서 말씀드리는 예. 건데 예. LFP, NC 계열, 전고체 물론 어느 용량으로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예. 같은 사이즈라고 했었을 때 예. 제일 오래 주행거리를 발휘하는 거는 어느 배터리예요? 그 질문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네. 주행거리가 길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건지. 주행거리가 긴 걸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긴 거는 일단 밀도가 좋으면 깁니다. 그러면 NCM이죠. NCM이네. 예, 전고체는 아직 뭐 지금 없는 거고 없는 일단. 거고. 예. 예. NCM이 훨씬 더 지금 한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아까 말씀드린 밀도가 한 20%에서 30% 정도 차이 납니다. LFP 비해서. 거리도 그 정도 되는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한 공간에 LFP 배터리를 담느냐 NCM 배터리를 담느냐인데 밀도가 그 배터리는 뭐든지 양을 많이 넣으면 오래 가는 겁니다. 예. 그 무게가 올라가죠. 네. 최근에 이제 CSS 벤츠가 1000km 달리는 이제 전기차 내놓겠다고 네. 했는데 가만 쳐다보면 배터리 고용량 배터리 많이 집어넣겠다는 왕창 넣는 거구나. 그 되게 아주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네. 이 같은 공간에 NCM은 100을 넣을 수 있다면 LFP는 70, 75 이렇게 불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용량을 그러니까 공간을 더 키워야 되는 것이고 더 무게를 늘려서 더 이게 장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러면 거리는 그렇고 예. 오래 쓰는 거 그거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전기차 역사가 교수님도 알겠지만 전기차가 보급하기 시작한 지 제대로 보급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차를 10년 동안 타본 차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LFP가 네. 충방전, 네. 그러니까 충방전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예. 충전, 풀충전, 방전 이 사이클을 원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클이 LFP가 더 높다고 더 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게 더 오래 쓴다는 얘기인 거죠? 오래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래서 중국이 이제 LFP를 얘기할 때 ESS 같은 용도로는 오래 길게도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 이제 세 번째. 예.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거는 이제 배터리 특성마다 다른데 그거는 네. 이 둘이 뭐 차이는 없습니다. 아, 거의 차이가 없군요. 예,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럼 LFP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예. NC 계열도 나름의 장단점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예. 그러면 일단 전고체는 아직 없는 거니까 빼고 예. 예. 이 둘의 승자는 네. 과거 우리 반도체 시장 이런 것들처럼 이런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네. 치킨 게임으로 누가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가격 후려쳐가지고 그걸 세계 표준으로 하느냐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LFP는 단점이 있죠. 무겁고 밀도가 약하고 네. 하지만 장점은 가격이 싸다. 예. 근데 NCM은 이에 비해서 밀도도 좋고 가격은 비싸지만 가볍고 하지만 NCM은 지금 불안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광물 가격입니다. 광물 가격을 지금 중국이 많이 갖고 있고 또 중국이 또 아프리카의 자원 외교를 통해서 많은 그 광물들을 확보를 했는데 이 광물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지금 이 소재 업체, 배터리 완제품 업체, 완성차 업체 이렇게 그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네. 광물 가격이 비싸게 되면 여기서부터 가격을 붙이거든요. 그렇네. 그럼 결국엔 소비자가 그렇네요. 최종 소비자가 가격 부담은 소비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LFP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제 다시 기업 얘기로 좀 넘어와서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NCM 배터리와 관련된 뭐 예. LG 같은 경우는 뭐 특허를 몇만 개 출원해놨다 하면서 뭐 파우치 예. 기반으로도 예. 해서 예. 그걸 자랑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 쭉 가고 있던 길을 틀어서 LFP로 바꾸면 예. 그러면 중국은 벌써 LFP에 관련된 설비나 여기에 맞춰서 대규모 해놨을 텐데 네. 가격 싸움이 이게 될까요? 이게 보시면 LFP만 가는 세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게 고가 차량. 네. 그러니까 비싸도 상관없어. 나는 뭐 밀도 좋고 출력 좋고 나는 NCM 쓸래.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딱 그 지금 그 길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 모델 Y의 중저가 차량에는 LFP. 고가 차량에는 파나소닉이랑 LG 배터리를 장착한 NCM을 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양분된다는 거지 한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해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중국은 NC 계열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중국도 하죠. 오. 중국도 이제 해외 수출도 해야 되고 자국의 또 배터리 산업도 키워야 되고 해서 이제 NCM을 하는데 네.
그 작년 12월 달, 지난달이죠. 12월 달 기준으로 중국이 LFP, 자국 생산에 생산하는 그 배터리 중에 LFP 생산량이 NCM을 이겼습니다. 중국에는 한국 공장, 우리 LG 공장도 있고요. SK도 공장도 있고 있죠. 일본 파라소닉 공장도 네. 있는데 지금 그들은 다 NCM을 썼잖아요. 그들이 또 초창기고 대규모로 했고. 그런데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LFP가 자국 생산 배터리 중에서 NCM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중국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네. 수출하는 네. 거니까. 그런데 비중이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결국은 네. 중국도 LFP, NC,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일본은 LFP 한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아직 못 들었군요. 네. 그러면 전고체 하려고 재수처치 했다가 이제 네. NC 계열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세 나라의 최후의 승자는 결국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될까요? 어떤 환경이요? 예를 들어서 네. 중국은 네. 워낙 큰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수시장에 예전에 이제 태양광처럼 네. 보조금 확확 주면서 네. 가격 단가 확 낮출 수 있는 캐파 규모의 경제 이뤄놨더니 해외 수출할 때도 도저히 중국산과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해외 기업들이 다 고사했단 말이에요. 네. 혹시나 이번에도 또 그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일단 뭐 질문이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배터리는요 앞으로 계속 진화합니다. 네. 전고체도 이제 조만간 아니지만 뭐 언젠가는 5년 후 뭐 10년에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니켈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를 높인 하이니켈로 자꾸 기술 구도로 가고 있고 네. 중국은 범용적인 배터리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계속 우리나 일본은 고도화된 배터리 뭔가를 개발을 하고 네. 중국을 이걸 따라가고 하지만 시장은 중국의 제품이나 한국 제품도 이 중간쯤에 형성돼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고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전고체를 또 한국이나 일본에서 먼저 개발을 한다면 중국은 또 그걸 따라오려고 할 것이고 또 이게 기술 평준화가 되면 또 뭔가 다시 이게 생기고 네. 또 환경이라는 질문을 주셔서 또 말씀드린 건데 지금 자국 시장 중국은 당연히 너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국 그 전기차 시장은 당연히 중국 배터리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은 중국산이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한테 지금 너무 기회입니다. 지금 뭐 삼성, LG, SK 한 두 달, 세 달 새 지금 미국이 공장 짓겠다고 발표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엄청납니다. 네. 미국 시장은 굉장히 우리한테 기회고요. 반면에 일본도 있긴 하지만 일본이 지금 한 최근 2, 3년 동안 파나소닉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터리 회사들이 다 지금 약화되고 중국에 팔리고 막 이랬어요. 지금 뭐 제가 이번에 CS 가서 CS에서 만난 일본 큰 회사의 이제 그 얘기를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일본 기업들이 이런 IT나 4차 혁명 이 산업 이런 산업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너무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것도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배터리라고도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유럽은 또 다릅니다. 네. 유럽은 뭐 그냥 자유시장이에요. 네. 중국도 들어오고 중국이 실제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중국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제 유럽은 배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국도 써보고 한국도 써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중국 걸 써보니까 수율이 안 나와. 네. 물론 뭐 특정 회사 거는 잘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안 나와. 이래서 한국으로 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한국으로 또 유선하는 그런 상황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기업이 걱정이 돼서 네. 이렇게 표현해 드려볼게요. 전 배터리 네. 잘 모르니까. 네. 예전에 네. 일본의 컴퓨터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네. 진화 발전의 선택을 방금 배터리처럼 고사양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의 길로 갔던 회사들이 있어요. 네. 지금 그 회사들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PC 회사들이 컴퓨터 회사들이 네. 그냥 퍼스널 컴퓨터 저변으로 가는 대로 쭉 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세계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고 그 돈 번 걸로 그 뒤에 진화 발전을 했던 기업의 흐름을 보면 전부 다 미국 쪽으로 갔거든요. 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배터리는 뭔가 저기 위에 있는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대중성은 없고. 예. 그런데 대중성을 쫙쫙 PC 팔았던 것처럼 예. 이렇게 중국이 갔다가 이거 우리가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제 기술이 좀 많이 집약된 그런 이미지가 강한 예. 산업을 갖고 있잖아요. 한국은요 그런 걸 프론티어로 한 적이 없습니다. 주로 한국도 살짝 따라했습니다. 남이 먼저 한 걸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라는 건 결국 이 배터리를 뭐 다른 용처도 있지만 네. 자동차에 한정해서 보면 네. 이 부품을 누가 써주냐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궁금해요. 예? 그 이유 때문에 LG가 결국 직접 자동차는 못 만들 것 같다. 예? 소니도 전기차 하겠다고 뭐 얼마 전에 선언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독일의 그 저기 자동차 부품 회사 보쉬. 보쉬. 예. 보쉬가 직접 차를 안 만드는 이유는 경쟁자가 되면 누가 보쉬 제품을 쓰겠느냐.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LG가 결국 전기 자동차 안 할 거다. 애플차 뭐 이런 얘기 있을 때 안 할 거다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CS 때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러니까 CS가 작년에 한번 쉬었잖아요. 네. 2년 전에 갔을 때 소니가 이제 전기차를 내놓고 갖고 왔어요. 네. 아, 소니가 이제 전기차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소니는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에는 배터리 최고 회사거든요. 지금 이제 무라타라는 회사에 그 배터리 사업을 팔긴 네. 했지만 네. 최고 회사이기 때문에 소니가 이제 뭐 당연히 전장 부품도 다 가지고 있고 모니터도 다 갖고 있고. 전기차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년 전에 CS는 소니가 전기차 완성차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어두운 이슈였는데 네. 안 한다고 그래서 소니가 네. 우리는 고객사가 있는데 왜 우리가 경쟁을 하냐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이번 2년 올해는 소니가 하겠다. 2년 만에 발을 바꿨어요. 예. 이제 고객사가 이제 부실한 거죠. 아. 먹고 살려고 이제 한 발을 바꿨는데 LG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니에 비해서 굉장히 전장 부품이라든가 배터리 고객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탄탄해요. CATL이랑 뭐 100% 정확하게 비교를 하진 않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완성차 고객사는 거의 지금 세계 한두 번째입니다. 다 우리가 알만한 대단한 큰 회사의 완성차 업체들이고 또 LG가 뭐 잘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장을 굉장히 그 다른 저 배터리 회사들에 비해서 공장을 굉장히 많이 깔았어요. 그 초반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한 7, 8년 전만 해도 이게 과잉 투자 아니냐. 쭉 해봤자 실제로 뭐 오바마 대통령까지 다녀간 그 미국의 미시간인가 어디 그 공장은 네. 가동을 못해서 직원들이 바깥에서 놀고 있는 장면들이 뭐 사진에도 많이 찍힐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막 과잉할 정도로 했는데 공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떻게든 영업을 해가지고 다 따온 거예요. 네. 그런 탄탄한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완성차를 직접 할 것 같지는 절대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LG는 이런 LG랑 소니가 그런 차이가 있구나 소니, 이제 알았고요. 예.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정말 특이했어요. 미국 지도를 보고 네. 우리 SK하고 삼성하고 LG 배터리 네. 공장과 그 각각의 사의 배터리를 쓰는 지역을 봤더니 네. 이게 무슨 지역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배터리 사들이 이쪽 지역은 우리가 먹고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배터리는 당연히 그 잘 아시겠지만 그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네. 해야 돼요. 네. 바로 공급할 수 있고 이제 팩 회사 네. 팩을 또 하우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몰려 있는 데로 갑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배터리 회사들이 공장들이 지어지는 그 지역을 다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다 있는데요. 그리고 먼저 LG가 알아서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완성차 업체랑 계약을 해놓은 다음에 공장을 짓습니다. 계약도 안 하고 공장을 짓는 없어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 고객사가 그러니까 갑이죠. 갑이 LG한테 배터리 공장 저기다 줘. 얘네들이 이제 그 후보지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네. 여기보다 이게 더 나아. 우리한테 적극성이 더 좋아. 아.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뭐 땅 따먹기 이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더군다나 미국의 자동차 회사도 있지만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에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연방 주정부의 이런 세제 혜택 산업 유치 이런 거랑 다 맞물려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LG, SK, SDI 예. 이 세 회사 중에서 네. 우리 기자님이 보시기에 예. 1, 2, 3등을 그리고 유망한 수준을 꼽는다면 예. 어떤 순위입니까?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순위로는 LG, 뭐 삼성, SK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네. 아, 이게 지금은 보이는 건 이제 시장이 커져서 이게 와, 다 잘 나간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결국에 이제 차세대 먹거리 이제 기술 고도화를 누가 더 야무지게 잘 하고 있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보여지는 것만이 전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 전략도 되게 필요해요. 예. LFP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형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외형 말고 어느 회사를 꼽지 말고 예.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이제 시장이 지금 너무 막 커지고 있어서 야 우리가 다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이 회사가 진짜 그 미래를 준비하는지 차세대 모델 이거 계속 내놔야 됩니다. 네. 계속 중국이 추격하고 있어요. 계속 배터리는 기술 평준화가 됩니다. 그거를 얼마나 준비를 하고 하다못해 뭐 공장 투자라든가 기술 투자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자꾸 피해가시려고 해서 제가 네. 하나 질문만 더 드리면 예, 비유적으로 표현 드릴게요. 메모리 반도체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이 TSMC를 못 따라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TSMC가 가지고 있는 고객이 훨씬 우량 고객이거든요. 발주 많이 하는. 결국 그 고객사가 얼마나 많이 사주느냐가 서열이 되는 건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반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아직은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하진 않은 기업들도 많지만 완성차 기업들 중에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뭐 폭스바겐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현대차도 안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장 안 한다는 거지 하긴 할 것 같고요. 그럼 내재화를 하게 되면 배터리 회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엮여야 돼요. 어떻게든 뒷다리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합작 공장이에요. 합작 공장을 많이 세우는 회사. 단순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조인트 벤처라든가 완성차 업체와 어떻게든 어떻게든 지분이든 뭐든 엮는 회사가 미래적으로 좀 가능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럼 또 1등 회사가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늘 합작을 해왔거든요. L 필립스 그다음에 또 어디 L 그러니까 LG 럭키하고 금성 그런 사문화가 훨씬 더 많은데. 예, 맞습니다. 그 회사 굉장히 많이 했죠. 예. 어느 회사인지 얘기해 버렸네. 예,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도 아주 유리하다. 어떻게든 엮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배터리 그러면 전기 자동차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기 자동차 말고 또 수소 자동차라는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 수소 자동차는 배터리와 무관한 겁니까? 아니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소도 전기 그 우리가 아는 뭐 NCM 배터리 이런 배터리들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굉장히 극소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올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한두 번째로 많이 팔린 차가 이제 아이오닉 5 현대차. 얘는 배터리 용량이 74예요. 근데 수소에 들어가 그러니까 수소 넥소가 있죠. 넥소 수소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2kWh나 3kWh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뭐 한 3, 4% 되나요?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저장해서 쓴다기보다는 그 수소 전기차의 배터리는 저장해서 쓴다기보다는 그 모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잠깐 담았다가 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배터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군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동화 차량이라고 하잖아요. 전동화 차량. 전동화 차량에는 뭐든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전동화 차량에는 전기차가 있고 수소 전기차가 있고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시장 말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배터리 이제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평준화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배터리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다 내재화에 어느 정도 성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살 때도 엔진 뭐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도 엔진의 그 미묘한 성능 잘 모르거든요. 브랜드 디자인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프로모션 뭐 파이낸스 프로그램 이런 걸 주로 보게 돼요. 그럼 언젠가 배터리도 그 지경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LG나 SDI나 SK 같은 경우 대규모 캐파 만들어놨는데 다 내재화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배터리를 팔 데가 또 없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 배터리 또 다음에 팔 데가 또 있습니까? 전기차 차만 보면 그런데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기 스쿠터도 있고 1인용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있고 어른들 타는 뭐 실버 차량 이런 것들도 있고 커뮤니티에서 타는 차량도 있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사람이 없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그 셔틀로 운영되는 이런 차량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재화를 하는 회사도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전기차라는 게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라는 게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부품도 적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조그만 업체들이 전기차를 막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만 이렇지 중국, 유럽, 미국에는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아요. 이 회사들이 앞으로 제2의 테슬라, 진짜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한 번에 이걸 내재화할 수가 그렇겠네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전자제품처럼 PC처럼
CPU를 내가 바깥키고 메모리를 내가 바깥킬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 그게 가능합니다. 네.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배터리도 일반적으로 지금 다 출력 성능이나 수명이나 이런 것들 다 비슷한데 네. 그 나중에 그 기술 고도가 되면 아 나는 주행 거리 필요 없어. 나는 막 포르쉐처럼 막 엄청 고출력이 필요해. 네. 그러면 그 자기 성향에 맞는 배터리를 아. 하이마트에서 골라다가 예. 끼고 이런 또 제3의 시장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향후에 그 시장도 생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어차피 내재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밖에 다른 시장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뭐 없어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관련한 시장들이 그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일만 잔뜩 있어 보이는데 예. 가장 크게 우려해야 되는 건 뭡니까?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안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같은 공간에 어떤 배터리를 넣느냐에 따라서 주행 거리가 달라지고 성능이 달라지는데 네. 어쨌든 최소한의 이 물리적 이걸 줄여야 되거든요. 물리적 이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을 더 많이 써서 예,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우리나라 그 기술이 중국보다는 아직은 앞서 있거든요. 그걸 계속 중국에 격차를 벌려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가 또 이런 중국 상황에 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차 업체랑 빨리 많이 깊게 엮여야 됩니다. 빨리 지금 차는요 한번 계약을 해놓으면 지금 LG랑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랑 계약을 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네. 3년 후에 공급하거든요. 한번 공급하면 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딱 하고 끊는다고 끊을 네. 수가 없어요. 지금 자동차 회사랑 배터리 회사랑 화재 뭐 리콜 이런 걸로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계약해놓은 게 있고 또 지금 그 배터리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에다 맞춰서 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 공장도 가야 되고 어떻게든 엮어야 되고 내재화를 하는 거에 최대한 많이 달라붙어야 되겠죠. 합작사도 내재화라는 게 합작사로도 가능한 거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예. 이번에는 약간 배터리에서 배터리를 예.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또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를 예. 한번 여쭤볼게요. 예. 거기 뭐 봤더니 뭐 음극재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뭐가 있던데 예. 그 구조를 크게 하나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일단 배터리는 4대 핵심 소재가 예. 있다고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다음에 분리막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개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배터리의 뭐 안전성 그다음에 배터리 에너지 밀도 이거를 높이는 거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건 양극재거든요. 나머지 기술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뻔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물론 음극재도 뭐 실리콘 코팅 뭐 이런 기술이 있지만 뻔하다고 하는데 양극재 갖고 자꾸 소재를 바꾸고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CM, NCMA, NCA 또 뭐 LFP 이런 것들이 다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어떻게 브랜딩을 해서 얼마나 이게 에너지를 많이 담고 안전하게 내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양극재 회사가 있고 네. 음극재 회사들이 있고 분리막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처럼 예. 갑자기 중국이 이 배터리 만드는 그 네 가지 요소들 중에서 예. 하나에 대해서 공급을 확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뭐예요? 우리보다 자원 애교. 네. 아프리카 쪽에 엄청 자원 애교 많이 그렇죠. 해놨거든요. 엄청나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코발트나 이런 광물들을 엄청 많이 그 권한을 확보를 해놔가지고 예. 얘들이 만약에 진짜 마음 먹고 광물 가격을 어떻게 올리거나 안 팔거나 네? 이래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요소수 사태처럼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향후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자, 기자님. 네. 짧은 기간 안에 그냥 확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리뷰가 됐어요. 그리고 전망도 되고. 네.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더 디테일하게 있는 거죠? 아니면 이 책은 뭐 다른 얘기가 더 있습니까? 예. 그 책, 당연히 우리가 오늘 나눈 얘기들도 일부 포함이 됐는데요. 예. 저 책은 제가 이제 근 10년 동안 이제 전기차 산업, 네. 정부나 이런 산업계를 취재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얼마나 그 정부 정책이 얼마나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에 가장 많이 돈을 썼습니다. 네. 차량당 기준으로 따지면.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테슬라 같은 전기차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네. 현대차만 좋아졌습니다. 네. 배터리도 있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네.
전기차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스타트업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국 가져와다가 어떻게 까작까작해서 예. 가려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인데 그런 정책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중국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국 산업 보호 자국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정책들로 가는데 우리는 자국 산업을 키우는 거에는 거의 우리의 보조금 돈을 쓰는 게 효과가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네, 그런 얘기들을 저기에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예, 자동차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차 관심 많은 하나의 소비자로서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끔하게 해결해 주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전자신문 기자분님들은요. 분명 이건 인쇄매체인데 왜 이렇게 방송도 잘하시는지 말씀을 이게 NG 없이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편집점 우리 3프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편집점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아시는데 NG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전자신문은 방송국을 안 하시지? 자 우리 박태준 자동차 전문 기자님 근간 또 모시고 더 깊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